전자신문 2024년도 7월 28일자 기사네요. 현대차 단편 영화 밤낚시 판타지아 국제영화제 최고 편집사. 듣다 보니 또 좋은 소식도 있네요. 현대자동차가 손석구 배우와 공동 제작한 단편 영화 밤낚시가 제28회 판타지아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선정 국제 단편 경쟁 부분 최고 편집상을 받았다. 자동차 회사가 무슨 영화에까지 이제 진출했네요. 밤낚시는 전기차 충전소를 배경으로 미스터리한 사건과 반전 스토리를 다룬 단편 영화다. 자동차 카메라의 시선이라는 독특한 장면으로 구성한 신선한 편집의 묘미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판타지아 국제영화제는 북미에서 열리는 최고 장르 영화 축제 중 하나다. 북미 배급사와 해외 바이어들이 새로운 작품을 발굴하기에 반드시 참석하는 영화제로 특색 있는 신작들이 다수 초청받고 있다. 국내 CGV에서 단독 상영한 영화 밤낚시는 독창적 연출 기법과 10분 1,000원이라는 새로운 관람 포맷을 선보였다. 5주간 4만 6천 명이 관람해 새로운 영화 관람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성원 현대차 브랜드 마케팅 본부장 전문은 이번 수상은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시도가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고객층에도 공감을 끌어낼 수 있다는 의미로 보여 고무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요즘 기업들이 여러 분야에서 자기 기업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광고하는 데 힘을 쏟는 모습은 봅니다. 현대차가 자동차 문화와 전혀 다른 영화와 접목시켜서 판타지아 국제영화제의 최고 편집상을 받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자신문 2024년도 7월 28일자 기사 현대차 단편영화 밤낚시 판타지아 국제영화제 최고 편집상 수상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